근육의 성장, 크게 말하는 근성장은요, 세 가지의 요인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스티뮬러스, 자극이란 얘기죠. 두 번째, 리커버리, 회복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 어댑테이션, 적응이에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근성장을 하게 됩니다. SRA, Stimulus, Recovery, and Adaptation. 근데 근합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근성장이라는 건 이 세 가지인데, 근데 근합성이 일어나는 구간은 Recovery와 그 다음에 Adapta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한 것은 단편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근손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근손실이지만 휴식과 적응기에서 근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먹는 것보다는 운동 끝나고 나서 다음날과 그 이틀 후에 계속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모토가 뭐냐면 1부 후퇴 2부 전진이라고 하죠. 자극으로 1부 후퇴를 했지만 회복과 적응으로 2부 이제 전진해서 창출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리커버리는 말 그대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 이제 상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들이 좀 찢어지거나 그쪽에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근 세포들이 이것을 메꿔줘야 돼요. 왜냐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회복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러한 자극을 또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읽은 저널에서 제가 거의 다 이 반증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바디빌더 관점에서는 세트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댄 캐리라고 2016년 뭐 굉장히 최근 거예요. 2년 전에 나왔던 논문에 따르면요, 각 부위, 각 근육의 부위에서 필요한 충분한 세트 수는 6세트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6세트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휴식과 적응을 통해서 근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의 세트 수를 다 낭비 세트 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오늘 이제 분할을 나눠서 하체를 하는데 하체 세트수가 아니라 둥근을 보는 거예요. 둥근이 들어 개입이 돼 있는 세트수. 근데 이게 갑자기 스쿼트도 3세트 하고 클린도 3세트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갑자기 힙스러스트를 해요. 왜냐면 엉덩이 근육이 수축이 안 들어왔다 생각을 해서 하면 이제 9세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3세트는 낭비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널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지금 이날에 운동을 했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근육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굉장히 저하될 거예요.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스쿼트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힘들지, 못하지. 네. 기능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의 근손실도 올 것이고 다방면으로 떨어져요. 근데 운동하고 그 다음날부터 휴식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리커버리를 시작하죠. 그쵸? 점점 다시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오게 돼요. 본래 기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기서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적응이죠. 이때부터 적응을 하게 되죠. 어떤 적응이요? 아, 다시는 이렇게 뭐 3세트에서 뭐 예를 들어 못했다 그럼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기능을 길러야겠다 해서 적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적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휴식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그 기능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벤치프레스를 3세트 10개를 못했어요. 3세트를 18밖에 못했어. 확실히 쉬고 잘 드셔주시면 그 다다음 날에는 10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반복돼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갔다가 회복이 들어가고, 그쵸? 나 어떻게 돼요? 적응을 한다.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화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분들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니 지금 점성 구간이.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제 운동을 했어요. 나 운동했어. 이제 좀 기능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는데 오늘 운동하고 싶네. 네. 좀 피곤하지만 운동하고 싶다. 왠지 운동 안 하면 근손실 올 것 같다. 네, 맞아요. 매일 나가는 것이 난 좋을 것 같다 해서 회복이 되는 도중에 갑자기 또 운동을 하게 됐어요. 적응 기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또 하고 또 빨리 회복을 해야겠네. 회복해서 우리 몸이 회복에 가장 전념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운동해야 돼. 매일 나가서 운동하는 게 최고야. 가서 이쁜
인포녀도 볼 겸, 또 운동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 효율적인 빵이에요. 처음이야 건질 수 있겠지만, 나중부터는 정체기가 올 뿐더러, 근성장은 커녕, 여러분들 피로에 쩌찌들어서, 이제 부상이라든지, 이러한 악재가 겹치게 되죠. 그래서 다 거두절미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자극과 회복과 지금처럼 적응이 일어났을 때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늦으면 항상성이라 그래요. 우리 몸 다시 재근닝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다시 떨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해봤자 여러분들은 뭐 많이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성장 자체를 안 해요. 계속 이제 이 평행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응기, 즉 이러한 세 가지 슬화를 사용했을 때 최적기에 대한 이 운동 이 시기를 언제 가장 중요하냐, 이게 바로 체계화의 중요성이에요. 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장 최효율의 다음 워크아웃을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운동 종류예요. 운동 종류. 이두 운동 한 것과 스쿼트 한 것의 피로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운동 종류입니다. 두 번째, 운동의 경력이에요. 경험이라고도 얘기하죠. 나는 아니면 바디빌더든 운동 선수들이든 평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한 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반인보다 회복도가 높고 회복력이 더 좋을 것이고, 게다가 동작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나큰 뭐 에너지 소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인이 저 제 스케줄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면 이것을 따라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기준으로 비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그리고 종류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풀 스쿼트를 하고 얘는 그냥 해프 스쿼트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머신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누가 더 휴식이 많이 필요하겠어? 풀. 그치, 형이야.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네. 쟤란 말이야. 네. 근데 다 똑같이 하루 쉬고 운동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 제가 전화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좀 같이 좀 유도 좀 할게요. 이제 그림이 이제 좀 이쁘장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자극을 주고, 회복하고, 적응.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 곡선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오버트레이닝이라고 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자극의 깊이가 얼마큼 깊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복과 성장을 얘기하는데 자극이 너무 깊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오버트레이닝, 그 아래 그 부위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자극이 곡선이 너무 굵어지거나 깊어지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트 수도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머슬 신테스, 그래서 언제 근압성이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이 구간에서 근압성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운동할 때는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우리 몸이 말 그대로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몸에 이상이 왔다, 몸에 상처가 났다. 그 이후부터 이제 프로세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리커버리 할 때, 회복할 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그 다다다다음날에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휴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잠만 자는 것이 아닌 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뭐 사우나나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이제 운동하느냐에 이제 나왔잖아요. 너무 자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너무 늦게 하는 것 자체도 지금처럼 이건 비효율적으로 나오겠지만 대개는 여름 평행 곡선을 유지를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optimal training frequency,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 주기는 어떻게 전환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근활성이에요. 근활성. 너 이두 운동을 하고 싶어. 네. 근데 네가 지금 이두 운동에 풀업을 넣네. 네. 네가 풀업을 한 이두의 활성과 네. 형은 말 그대로 바벨 컬을 한 이두의 활성을 비교했을 때 네. 극단적인 비교였었죠. 네. 그러면 누가 더 근 활성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두 컬? 이두 컬이에요. 풀업을 할 때나 로우를 할 때나 이두의 활성화가 들어가지만 바벨 컬과 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자체에 이두 컬이 약간 좀 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좀 짧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나처럼 이 바벨 컬이나 덤벨 컬
이러한 컬 자체, 그러니까 이두의 집중적인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가동 범위. 말고 쉬워요. 이두 너랑 나랑 이두 컬을 해. 형은 지금 아래에서 땡겨. 네. 넌 여기서부터 시작해. 네. 그럼 누가 회복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형이요. 누가 봐도 다예요. 해퍼 스쿼트를 하는지 풀 스쿼트를 하는지 풀업을 할 때에 숄더 패킹 하는지 데드행을 하는지 이두컬 할 때에 완벽하게 팔을 피는 습관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에 따라서 틀리단 얘기예요. 세 번째는 좀 여러분들 어려워요. 아까 말한 신장성 수축이 뭐라 그랬어? 근육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수축. 요 놈이 진짜 중요해요. 이두컬을 한다고 봐. 이두컬은 점점 짧아지면 수축이 일어나잖아. 네. 근데 습관을 가진 분이 있어요. 천천히 내리시는 분. 일부러 자극 느낀다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이 생기지? 네. 이러한 유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래 쉬어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우리 코에서 멀어졌을 때의 동작과 가까워짐에서 동작이랑 근 활성이 완전 틀려요. 벤치프레스 네가 가슴에 두고 시작한다고 쳐. 네. 그럼 좀 다 올렸어요. 반이 이제 나눠. A구간, B구간. A구간이 힘들어? B구간이 힘들어? 저는 처음에 올릴 때. 그치. 코어랑 가까워서 그래. 네. 점점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수축이 점점 심해지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모티베이션 영상이나 미국 풋볼 영상 보면은 고무줄 끼거나 쇠사슬을 끼는 걸 본 거 있을 거야. 네, 네. 쇠사슬 올려놓고 푸시업을 하고 쇠사슬을 올려놓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쿼트를 하든 벤치프레스를 하든 점점 수축력이 있어지면 쉬워져요. 근데 그게 아쉽잖아. 최효율의 운동 훈련법을 해야만 잘 클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쇠사슬을 올려놔요. 쉽게 고무줄이라고 할게요. 고무줄이 앉아있는 상태면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 거예요. 아무런 탄성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면서 늘어나면 어떻게 돼? 그놈의 탄성이 생기지, 그치? 네. 그래서 완전 반대예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렵게 만드는 고무줄이랑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쉬워지는 이러한 수축의 그런 아이러니를 섞어놓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효율이. 고무줄 끼고 덤벨 벤치프레스를 하는 습관이 제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해드려요. 고무줄을 가지고 하는 것. 근데 물론 스쿼트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대로 똑같은 이제 탄성이 들어와 있는 고무줄도 신경 써야 되고 쇠사슬을 메고 운동하면 또 여러분들 또 훈수충도 또 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덤벨에 운동하실 때는 고무줄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얘기를 하면 나는 스쿼트를 해. 근데 너는 둥근 운동을 할 때 지금처럼 힙스러스를 해. 네. 두 개 다 수축이 들어가. 왜냐면 형이 점점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내 무게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허벅지랑. 네. 힙스러스는 말고도 그냥 둥근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팍팍팍. 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휴식이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거는 근육이 아까 풀업이랑 이두 내가 설명했었잖아. 네. 그러면은 스쿼트에 지금 근활성이 들어간 둥근이랑 네. 그리고 힙스러스를 한 둥근이랑 운동을 했을 때 휴식이 누가 더 많이 필요해? 1차적인 거는 스쿼트가 더 많이 필요해. 스쿼트는 근육 길어지면서 나오는 수축이잖아. 아. 힙스러스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나는 수축이잖아. 네. 이 차이라고.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수축만 하는 사람이랑 이완하면서 천천히 내린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육이 길어지냐, 짧아지냐에 따른 수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트에서, 특히나 로우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둥근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요. 굳이 힙스러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힙스러스를 하게 되면 이 하나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단축성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를 더 넣으면 뭐 런지라든지 아니면 뭐 어덥션 뭐 운동 있잖아요. 옆에 누워서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좀 대중적으로 넣어주면 좋아요. 수축의 종류는 일단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배웠어요. 말 그대로 근육이 길어지면서 하는 신장성 수축, 짧아지면서 나오는 단축성 수축, 그 다음에 마지막인 등척성 수축이라 그래서 플랭크나 할로 포지션처럼 가만히 있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 있지. 할로 포지션 이거 있지. 네. 너무 근육이 안 움직이잖아. 근데 힘이 들어가지. 그걸 등척성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계화에서 가장 제가 이제 굉장히 샤크 먹었던 게 뭐냐면 바로 펌퍼 운동이야. 펌퍼 운동. 그게 뭐냐면 진짜 저도 굉장히 충격 먹은 게 스쿼트를 하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점프가 그냥 점프가 아니지. 고무줄을 이용한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쿼트를 하잖아요? 그럼 뭐
대퇴 4두, 2두, 뭐 허벅지 다 쓰이고 둥근 다 쓰이고 다 쓰였다 쳐.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때 펌프 운동이 뭐냐면 이 고무줄을 사용한 점프인데, 고무줄을 사용했을 때 고무줄과 바벨로 점프 뛰는, 고무줄이랑 점프 뛰는 건 뭐가 가장 큰 차이인지 알아? 떨어질 때 무게 받는 거. 맞아요. 이게 직방인 거예요. 고무줄은 말 그대로 점프할 때 근육이 수축을 할 때의 저항만 줄 뿐이, 내려올 땐 전혀 여러분들에게 부하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바벨은 점프할 때 똑같은 20kg를 갖고 있는데 떨어질 때도 똑같은 20kg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근활성이 또 들어갈 뿐더러 뭐 크게는 이제 무릎 부상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저는 핫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모자랄 수 있는, 특히 전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모자랄 수 있는, 이제 뭐 3대 운동 위주로 하게 되면 모자랄 수 있는 세트 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운 것들, 좀 남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펌퍼 운동이 중요한 거죠. 펌퍼 운동 중량이 굉장히 많, 이제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밴드를 이용한 거예요. 밴드를 이용한 거. 게다가 힙스러스 같은 것들. 바벨을 살짝 올려놓는데 그것도 고무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탄성을 받아서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쉬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펌퍼 운동을 무슨 종류가 있냐면 대개는 밴드를 걸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 돼요. 뭐 프로그 펌프도 있고 뭐 밴드백 익스텐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연구에 따르면 이 펌퍼 운동은 매일 해도 된대요.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여성들한테는 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여성들은 솔직히 매일 운동하는 것을 즐겨 하시잖아요. 왜냐면 달리기 좋아하시니까. 근데 펌퍼 운동을 위주로 하게 되면 큰 자극이 들어가지도 않은 뿐더러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수축에만 집중을 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승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그래프처럼. 이 그래프처럼. 반대로 스쿼트를 맨날 한다? 그러면 이건 하얀 곡선이겠죠.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싶으신 여성분들은 이런 펌프 운동, 밴드 위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성분들은 운동을 많이,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운동도 많이 안 했을 뿐더러 근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 스쿼트를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스쿼트를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갈 수 있을 뿐더러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밴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매일 오셔도 무리가 가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성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스쿼트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이건 남자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무분할로 칩니다. 쳐요. 무분할. 제가 뭐 분할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근본만 얘기해 줄게요. 무분할을 친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쳐요, 여러분들? 대개 전신운동이잖아요. 그럼 전신운동 뭐 자극 들어가서 리커버리 들어가고 적응이 들어갔다 쳐요. 이게 월요일. 뭐 그 다음 수요일이나 쳤다 해요. 그래서 또 자극이 들어가고 회복에,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월수금이라는 게 애매해요. 지금 이 올라가는, 지금 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좀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왜냐면 솔직히 금요일날 피곤하니까.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월요일날 치고요. 화요일, 금요일, 이제 수요일날도 쳐. 마지막 날, 우리는 휴식 시간을 몇 번 갖고 있어? 이틀 갖고 있어. 네. 아깝잖아. 3대 운동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펌핑 운동을 들어가는 거예요. 뭐 들어가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걸로 점프 운동. 점프도 한 2세트 하세요. 고무줄 담고 하시든지. 두 번째, 아주 약한 덤벨을 갖고 밴드로 묶인 덤벨 벤치 프레스를 하세요. 밴드 벤치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여러분 데드리프트 했던 날이다. 그럼 당김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고무줄이 당김 밴드로 하시고요. 적당한 무게이기 때문에 뭐 15개 하셔도 무방해요. 중요한 수축에만 많이 느껴야겠죠. 점프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무리하게 하시지 않고 이 세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자극 자체가 여기서는 좀 더 많이 받겠죠. 하지만 리커버리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펌핑 운동이. 왜냐면 펌핑 운동을 하면서
회복성 운동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표가 원래 이렇게,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또 상향 곡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끔 얘기하자면 월요일 하는 것과 수요일 하는 것과 금요일 하는 것의 효율성이 다 다를 틀인데 이 중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휴식을 하루 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펌핑, 펌퍼 운동을 좀 집어넣어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최극대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심리적인 위축이에요. 특히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공감될 텐데 여러분들 월요일에 빡세게 한다고 해서 수요일 날 회복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딱 1세트만 드시고 아 2세트 못 들겠다, 3세트 못 쓰겠다. 그럼 여러분들 점점 정체기가 오고 아까처럼 520에 못 올리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가 많아요. 세트수 확 줄이시고 그리고 무게, 그 운동 종류 확 줄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신경계는요 지금처럼 근성장이 아니고 신경계의 발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회복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은 진짜 휴식을 메인 운동으로 생각하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근성장 하시는 분들, 나는 좀 바디빌드 쪽을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이요 쉬는 날에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내가 뭐 먹으라고 많이는 두 배, 세 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드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지 않게끔 드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제가 드릴 거는 지금처럼 수치적으로 물론 근합성에서는 뭐 3일이나 4일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때 먹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쉬면은 대개는 회복이 되니까 이틀 후에 딱 운동하고 그게 아니고 몸과 소통하셔야 돼요. 몸과 소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 지금 체계적인 스케줄을 잡아서 그 팔로우하는 게 대개는 좋아요. 대개는 본전인데 어제 하늘 술을 먹었더니 어제 하루 무슨 뭐 좀 아들이랑 놀아줬더니 어제 하루 회사 야근을 했더니 몸이 나쁘면 오늘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 자체가 못 받아들이는데 어떡해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하다가 딱 이제 벤치 딱 하고 이제 저희가 그만둔 거거든요.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몸이. 그래서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휴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느냐 안 기르느냐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강박관념만 가지고 아 무조건 운동해야겠다 월화수목금 토일 생각하시면 절대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경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랑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귀는 대개는 진짜 맨날 몸이 힘들고 부상도 많이 당하고 이랬는데 마랑님 강의 듣고 욕심 줄여서 지금 뭐 3대 올랐습니다. 벤치가 못했던 걸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휴식의 그 필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다 중독이야. 중독을 버리셔야 돼요. 물론 힘들겠죠. 운동 재밌으니까. 그리고 뭔가 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니까 저 사람처럼 빨리 몸이 좋아지고 싶다. 자극을 받으니까 나가고 싶은데 그거랑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들이 멘탈 케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트레이너님 인터뷰를 따오는 걸 까먹었는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분명 엄청 운동하시잖아.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인바디를 보고 놀라는 거야. 아니 선생님은 운동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골격 근량이 높냐. 나는 이렇게 안 나온다. 그걸 보였더니 지방률이 굉장히 높고 나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지금 일주일에 거의 딱 5일 정도 하셨으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내가 딱 계속 조언을 해줬어요. 아니 쳐라. 그냥 무조건 쉬고 주 3일만 해봐라. 좀 쉬면서 지금 주 3일 정도 하세요. 이제는 진짜로. 근데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지방, 그러니까 체지방이 떨어지고 골격 근량이 높아졌다. 뭐 저도 체지방 이번에. 나는 그게 정말 반가웠던 거예요. 나는 이미 그거를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휴식하면은 무조건 괜찮아질 거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의심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요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체지방 붙고 절대 아니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체계화 해가지고 휴식만 집어넣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뭐 무게도 무게지만 근성장도 잘할 것이고 게다가 진짜 쾌활한 운동 하실 수 있어요. 하루 쉬고 하루 또 쉬면 또 운동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지근지 거리고 회복도 확 된 상태에서 하긴 되는데 왜 여러분들 저분들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올림피아 선수들이랑 태릉 선수들이랑 비교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 목표치는 그렇게 두는 거죠? 자기랑 왜 똑같은 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태릉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 내 기준에 봤으면 오버트레이닝이에요. 근데 내가 뭐 오버트레이닝이라고 뭐라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훈련해왔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훈련을 과정에서 멘탈 강화도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수가 아니잖아. 왜 선수가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걔네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걔네 잘못하는 거냐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인이에요. 저희도 그렇고 얘는 선수겠지만 우린 일반인이야. 그분들이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과 부상을 달고 살았겠냐고요.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결과만 보고. 그분들한테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진짜 자부심일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